말하면서 그 저기 있는 스티브 오즈니엑을 자기 고등학교 갔을 때 HP라는 회사가 당시에 굉장히 컸었는데 그 회사에서 막 그냥 인턴 같은 거 있잖아요. 자기가 막 인턴 하겠다고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만난 게 스티브 오즈니엑이에요. 5살 형이죠. 근데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스티브 잡스의 양아버지한테 그 진짜 부모가 뭘 썼다 그랬어요. 대학을 보내달라 그랬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지만 그 양부모님이 스티브 잡스를 갖다가 대학에 보냅니다. 리드라는 그 컬리지에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가면서 오레곤주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. 대학에 가면서 워지니악하고는 떨어졌지만 그 대학에서 딱한 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. 뭘 알게 됐냐 하면은 한 학기 딱 지나고 나니까 대학 등록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 등록금 내느라 자기 양부모님이 그동안 저축해 놓은 걸 거의 다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걸 보고서 스티브 잡스가 휴학을 해버립니다. 근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 끝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재밌는 거는 저 사람이 약간 굉장히 제일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리드라는 그 대학에서도 그 하숙생으로 있으니까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친구 집에서 이렇게 빌붙어 산다 그러죠? 빌붙어 살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를 다 찾아서 들어요. 여러 가지 강의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스티브 잡스의 그 가장 그 좋아했던 과목이 서체 과목이었다 그래요. 캘리그래피라 그러는데. 그래서 그 뒤에 그 예쁜 글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 그러죠.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애플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은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 잘할 수 있고 이런 쪽에 많이 쓰였잖아요. 그런 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. 네,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이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돌아오게 되겠죠. 이제 돌아왔어요. 이제 그 열심히 좀 재밌는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다시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구였겠어요? 아까 전에 그 괴짜처럼 보이는 스티브 워지니엑을 만나게 됐어요. 스티브 워지니엑을 만나니까 무슨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냐면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해가지고 맨날 둘이 장난을 치러 다닙니다. 스티브 워지니엑은 스티브 잡스에 비해서 훨씬 엔지니어 성격이 강했고 그다음에 정말 천재예요. 천재적인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별별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독특했던 프로젝트가 이겁니다. 블루박스. 뭐 같으세요? 예, 전화기 버튼 같이 생겼죠? 저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 요즘에 이제 휴대폰으로 하니까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공중전화기 있죠. 공중전화기를 갖다가 이렇게 프로치라 그랬어요. 이렇게 선을 걸어가지고 한국에서도 옛날 부모님 세대들 보시면은 몇 개, 두개 세대 전화기 할때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런 걸 하기도 막 하고 그랬다고요. 근데 이거를 진짜 기계로 만든 거예요. 특히 대학에서 국제전화하고 뭐 이러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스티브 워지니엑하고 둘이서 저 부품을 사다가 공중전화기에 걸어가지고 전화를 할수 있는 이 기계를 만든 거예요.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돌아와가지고 처음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 오레곤 그 리드라는 대학에서 실리콘밸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행색이 어땠나 하면은 완전히 거지 같았다 그래요. 거지. 히피 문화 아시죠? 히피들처럼 이제 음악도 좋아하고 뭐 그랬지만 씻지도 않고 선 같은 동양 철학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히피처럼 다니는데 당시에 자기가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무슨 회사를 할까 열심히 고민하다 고른 회사가 바로 아타리라는 회사였어요. 들어보셨어요? 혹시 아타리? 못 들어보셨죠? 예. 그러면은 혹시 그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라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를 돌려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탁구 치는 그런 그 TV 연결해서 보는 그런 게임기 생각나세요? 예,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만든 회사가 아타리예요. 근데 너무 냄새도 나고 거지 같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, 동료들이.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친구들이 그 동료들이 아, 이 사람이랑 도저히 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? 아, 너 이게 잘랐으면 좋겠는데 자르지는 못하고 그러면 너는 밤에만 나와서 일해라. 딴 사람들 다 퇴근하고 혼자 일해. 이렇게 합니다. 대단하죠. 그 경영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밤에 일하니까 또 어때요? 자유롭잖아요. 그러니까 스티브 워지니엑을 부릅니다. 이제 자꾸. 스티브 워지니엑이 또 게임을 좋아하거든요.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전 세계 테트리스 1등 기록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. 워낙 게임을 좋아해가지고. 그러니까 아타리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HP에서 일하다가
퇴근하고 나서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, 거기에. 그래가지고 맨날 놀러 가요. 놀러 가면은 천재 엔지니어라 그랬잖아요. 그러면 스티브 잡스한테는 또 일이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. 뭘 고쳐라, 이걸 해봐라, 저걸 해봐라, 뭐 이랬을 거라고요.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걸 받아서 워지니아크한테 이거 한번 해볼래? 하고 일을 주는 거예요, 자꾸. 예? 일을 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? 이 사람은 진짜 천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치워요. 아, 이거? 간단하네? 잠깐 한두 시간 해가지고 다 맞춰버려. 이제 집에 가죠. 그럼 다음날 보고하면 이제 누가 한 게 된 거죠?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한 게 된 거예요.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자연스럽게 회사 일을 잘 하면서 나름 능력도 인정을 받는 거죠, 이 거지가. 근데 이렇게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니까 불쌍한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제일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이 좀 제일 뭐한 사람인데요. 저기 그림상의 그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첫 번째 애플이에요. 애플 1, 애플 2가 아니라 모양이 좀 안 이쁘죠. 저거 만들 때 그 로널드 웨인이 원래 창업자가 셋인 거죠. 스티브 잡스, 스티브 워즈니엑, 로널드 웨인 셋이었는데 로널드 웨인이 10%를 가졌대요. 애플의 주식 10%. 좀 엄청난 거예요, 그거 10%면은. 근데 이 사람이 로고, 저 애플 로고도 처음 디자인, 저 로고는 아니고 좀 옛날 디자인인데 옛날 로고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막 이런 작업까지 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2주 만에 $800, 자기가 투자한 돈이 $800였나 봐요. $800를 받고 자기 주식 10%를 다시 스티브 워즈니아크하고 스티브 잡스한테 팔아버려요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부자가 될 사람이 자기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. 반대로 아까 애플 1을 그렇게 해가지고 애플 2를 만들려고 했는데 애플 1은 한 200대 정도 팔았거든요.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좀 엔지니어들이 하기 좀 예쁘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쓰기는 좀 그래 보이잖아요. 근데 일반인들이 쓰려면 좀 대량 생산을 해야죠.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? 자본이 필요하죠. 그러니까 돈 빌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자금 조달을 맡아서 뭐든지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만드는 건 전부 스티브 워즈니아크가 만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뭐 자기가 끌고 다니는 폭스바겐 버스도 팔고 뭐도 팔고 해가지고 나름 자금을 마련했지만 택도 없는 거예요. 애플2를 만들기에는. 그래서 무슨 작전을 펼치냐. 역시 또 무조건 두들기기. 저기 우측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. 돈 밸런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에도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가장 큰 곳이 두 군데입니다. KP10이라는 곳과 세콰이어 캐피탈 두 군데인데 저 사람이 세콰이어 캐피탈을 만든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예요. 돈이 많죠.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돈 달라고 완전히 엉기기 작전이라 그러죠. 안 주면 돈 안 주면은 나는 안 간다. 거의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. 근데 원래 저 돈 밸런타인이 좀 깔끔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히피 같은 사람 싫어한대요. 그래가지고 쟤 좀 어떻게 좀 떼놓을 수 없겠나 해서 맨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좌측에 있는 마이크 마큘라라고 저 사람이 이제 인텔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한 사람이거든요. 자기가 돈이 많은데 돈 밸런타인 말을 잘 들어요. 그래서 마이크 마큘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, 나 지금 이상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돈 달라는 애가 있는데 얘 좀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. 그래야지 마이크 마큘라가 온 거예요. 오니까 스티브 잡스가 마이크 마큘라를 데리고 자기 차고에 데리고 가죠. 그래서 애플2 모양을 보여줘요. 딱 보더니 마이크 마큘라가 야, 이건 된다. 해가지고 바로 자기가 투자를 집행합니다. 그 다음에 세콰이어 캐피탈 애플에 투자를 하죠. 그러니까 로널드 웨인하고 마이크 마큘라하고는 굉장히 뭐랄까 대비가 되죠. 어느 한 사람은 미래를 읽어내는 어떤 그리고 조금은 그런 커다란 변화 혁신의 흐름을 못 읽었던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읽어낸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혁신에는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시대의 변화도 있고 그거를 지원하는 사람이 같이 엮여졌을 때 이렇게 뭔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파트가 철학의 차이입니다. 지금까지도 이 PC혁명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가 오늘 이 얘기가 될 텐데 어떻게 당시에 컴퓨터 업계를 좌지우지하던 회사들은 다 어디 있었냐면 동부에 있었어요. IBM이라든지 왕랩이라든지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전부 다 동부 회사였거든요. 그리고 IBM의 이제 왓슨이라는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컴퓨터는 다섯 대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왜?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런 종류의 거를 뭐 개인이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서부의 생각은 어땠나 하면은 서부에서는 자유와 히피 문화가 뭐냐면 이제 저항도 많이 하고 자유로운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거 그리고 창조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던 그런 문화거든요.
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맨날 데모하고, 아시겠지만 이게 포크뮤직 같은 것도 거기서 탄생.